네, 저는 미나리 팩트 TV의 리포터를 맡고 있는 이재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FTR랜드 주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 여기 중화권의 프린스 우리 이용기 씨 나와 계시는데 한번 인터뷰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라고 해요. 아, 월드스타. 유럽에서도 인기 많더라고요. 아, 그 이번에 굉장히 그거 했다던데 그거에 대한 소감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었어요. 아,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아,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의 달인 우리 성승현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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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그거예요? 네, 그거 맞습니다. 야, 요즘 그거라던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 좀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우리 승현 씨 요즘 네. 뭐 활동이 뜸하신데 네. 그 뭐하고 지내시는지 좀. 아, 그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아, 그거 먹고 사실 오늘 딱 보시면 컨셉이 네네. 되게 알록달록하고 네네. 뭐 굉장히 좀 특이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하시고? 아, 이 머리는 원래 제가 원래 화이트 백발의 노인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려 했어요. 머릿결이 뜯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뜯어진다. 네, 그렇다면 파스텔로 가겠다. 파스텔로 가려 블루로 하려고 하니 블루는 약간 조금 우리 좀 제가 빠져있는 색깔 블루긴 하거든요. 예. 하지만 머리까지 블루로 가버리면 시엔 블루가 될까봐. 아. 예, 시엔 블루가 될 수는 없으니. 그렇죠. 또 노란색으로 하지 않니 노란색 많이 했고. 예, 그렇죠. 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초록색으로. 네, 이제 또 이제 겨울이 지나고 꽃들이 피어오고 잔디가 피할 시기이기 때문에 봄. 그 생명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염두에 두고 계시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봄의 컨셉으로 풀의 색깔. 풀의 색깔? 네, 풀의 색깔로 지금 자라난 새싹처럼. 그렇군요. 그린빈이라고 알아요? 그린빈이라고 알죠. 네, 저희 팀 이름이 그린빈 될 뻔했던 거 옛날에 그린빈과 파인트리 네, 뭐 파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것도 다 결국엔 초록색이거든요. 그렇죠. 아. 네, 다 초록색인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자. 그렇죠. 오래가자. 자연을 아끼자. 오래가자. 그렇군요. 네, 와, 그런 의미에서 지진 씨는 오늘 예. 머리가 예. 약간 축축한 느낌도 있고 예. 얼굴이 약간 매끈매끈한데 예. 이게 무슨 컨셉이에요? 제가 굉장히 끈적한 걸 좋아하는 아, 끈적한 남자이기 때문에 네. 좀 끈적하게 한번 네. 여러분들께도 이 끈적한 매력을 끈적한 끈적끈적하게 매력을. 해서 네. 끈적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아, 역시 네. 지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괜찮으세요? 요즘 건강에 안 좋으시다는 프랄레를 위해서 아. 홍기씨 요즘 예능감 살아나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 예능 찍고 왔어요. 아 그래요? 확 살아나더라고. 잠시만요 저 혹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라고 어쩌라고 왜 그래 제가 봤을 때 2화부터 FT 팩트로 바뀐다 이거야. 네. 지금 미나군의 자질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회사에 예. 얘기했거든요. 예. 우리 FT 할랜드 원래 버라이어티 아니 버라이어티 리얼리티를 하나 만들어달라.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은 네. 어떤 컨셉을 하고 싶은지? 자유. 자유. 네, 자유롭게. 우리가 그냥 뭐 평소에 뭐 하는지. 뭐 앞으로 좋은 활동 네.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정리 멘트 좀 네. 우리 MC로서. MC 예, 예. 일단은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멤버분들이 워낙 협조를 잘 해주시고 재밌게, 저희 안 나쁜데. 네.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가볍게 시즌2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자, 파이팅! 자, 미나리 팩트! 파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미나리 팩트 TV의 이재진 리포터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FTR랜드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FTR랜드 멤버들이 연주에 몰두하고 또 이제 멋있는 척을 하려고 기타를 잡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부로 나왔는데요. 저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네. 주문에 한번 인사드렸는데요. 네. FT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안승현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기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타 수업. 네. 아, 본인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일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건 베이스고요. 네. 저 제가 알려줬던 기억입니다. 아, 예. 저 홍기 씨. 네. 저 방송 중이니까 욕 좀 네. 제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 미나리 팩트. 아, 안녕하세요.
예지. 지금 가르쳐 주는 요 기타가 네. 뭐 어떤 뭐 혹시 뭐 나중에 무대에서 보여주실 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 원래 무대를 준비했었는데 아직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다음 기회에 보여드릴 수도 있고 망했어요. 언제 보여드릴지 모르는 게 미나리 팩트 2만이에요 조회수. 아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나리 팩트가 조회수가 2만밖에 안 된다는 그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 이 신경을 우리 민한군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한씨 안녕하세요. 처음 알았어요 방금. 아 2만밖에 조회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아무래도 우리 멤버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이렇게 인터뷰할 때 말 짧게 하십니까? 예. 아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아 지금 민아 씨가 기타를 계속 만지고 있는데 짧은 손과 대조되게 굉장히 잘 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민아 씨 연주 좀. 그냥 동생이랑 좋습니다. 동생이랑 만나면 쉽지 않아. 이 노래는 뭐죠? 위즈의 언인텐디드라는 노래인데 제 학생 때 많이 좋아했던 노래고요. 요즘에 기타에 좀 빠져가지고 기타도 많이 사고 승현이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중에 언제 한번 그 미나리 팩트TV에서 기타 연주곡으로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하신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아예 이참에 약속하시죠? 네, 언젠가 한번 하려고요. 아. 승현 씨의 동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근데 이 제목, 곡을 지금 연습하는 곡이 제목이 분명 다시 언젠가입니다. 아 분명 다시 언젠가라는 네. 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민한 군이 방금 언젠가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 네. 얘가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포장 감사합니다. 네 포장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아, 굉장히 지금 그 분주한 가운데 기타에 몰두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분을 인터뷰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지금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제가 가까이 가서 인터뷰는 못해도 멀리서 투샷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나오나요 둘 다? 네 아 지금 나 보고 계신 분이 저희 팀의 리더 최종훈 씨인데 굉장히 그 보이십니까 저 음악이 자세한 저 모습? 거의 뭐 마음으로 기타를 느끼고 있네요. 아 멋지네요. 아무래도 컨셉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인터뷰를 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굉장히 위험하신 분이라고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면 발차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죄송합니다 방해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아, 네. 아, 지금 열심히 기타를 연습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연습하는 이 곡이 뭔가요? 디크브레이. 아, 그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커버해서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치는 주법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건 어떻게 치는 주법이죠? 하모닉 땡땡. 아, 하모닉스를 이용한 기타 연주법이라고 합니다. 아, 마음으로 느끼고 계신 연주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연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굉장히 그 음악에 심취해 있는 우리 멤버들 만나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나리의 드럼공자입니다. 네, 저번주 연습하신 거 많이 하셨나요? 오늘은 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치는 방법도 그냥 막 치는 게 아니고요. 다운 스트로크와 업 스트로크 있습니다. 이거는 싱글 스트로크라는 건데요. 한 번씩 왼손, 오른손 타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치고 있는 게 다운 스트로크예요. 칠 때 그 자리 머무는 거. 그리고 업 스트로크는요. 치면서 위로 반대손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업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다운스트로크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쳤을 때 기본 자세를 유지하려면 다운스트로크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얘가 쳤는데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면 나중에 드럼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서 가만히 앉으셔서 이런 고무패드도 좋고 자기 무릎이 가장 좋아요. 허벅지 이런 데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운스트로크 그리고 업스트로크
이 두 가지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